안녕하세요주주입니다하이 皆さん、皆さんにちょっとお願いがありますけど、皆さん、私のチャンネルに1回以上来た方々は、ぜひ、チャンネル登録してくださったら嬉しいです。なぜかというと、私のチャンネルに来て動画を見てくださる方々の中で、チャンネル登録してない方々が 92.1% の方々がまだしてないそうです。ぜひ、ぜひ、チャンネル登録していただければ、私はもっと頑張って、楽しい動画がたくさん作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では、皆さんが好きなアンディさん、見に行きましょう。Let's go, let's go. 여러분、안녕하세요주주입니다。はい、皆さん、今回の動画で久しぶりにアンディさんが脱北の話をしてくれるんです。それで実際に脱北してるそういう動画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を見ながらアンディさんが知ってるところはもうちょっと詳しく説明してくださる予定ですので、これを皆さんと一緒に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せーの、Let's go!이거는평양인가요아니평양아닌것같아요해산인가국경지역이니까우리이렇게빨래하거든요아진짜네세탁기라는게없으니까네이렇게썼네잘모르겠다같은한글인데네그러니까불법으로강을넘지말라는거예요네그러니까잡히면죽는다막이런경고같아요그냥이렇게돼있어요다판잣집네맞아요이렇게빨리있어요네맞아요아네사계절이렇게하고있죠겨울도다이렇게등짐으로날라요여기가어디지해산인가국경지역인데어디네아니에요네이거자동차그거뭐지여기는트랙터라고하더라고요트랙터그거튜브타고건너거든요대부분근데이제중국에브로커들이있으면배로해서건너는것도있어요네여기중국같아요불이밝은거보니까중국이에요네북한은항상밤에도어둡거든요네이것도탈북과정영상이니까안니님도어느정도보면알수있겠네네네네해산아해산맞네해산해산이라고말했죠어해산해산해산같아요해산해산역시안니님이저는해산다음에후창가까워요가깝죠해산도국경이고제가살던데도국경이고그러니까중국을다끼고있는거예요여기가지금이분들이계신지금빨래하는데는북한이잖아요지금바로앞에보이는데가중국이에요네지금다이렇게하고있어요우리도빨래할때세제는없어요가루비누방제물비누라고해가지고만들어서쓰는거죠만들어서집집에서세제를만들어서저얼마전만해도살다가왔는데이렇게또놀다가도이제군인들이이게초소가있어요지금몇백메다하나씩있거든요보면은운이좋으면넘어가는거고안되면못넘어가고이게강이폭이되게넓은데있고또좁은데있고깊은데있고얕은데있어요근데그거를들어가봐야만이알거든요이게서있잖아요이렇게총쥐고있잖아요지금돈을주면건너갈수있는거예요네돈만주면건너죠네얼마를요구하는가에따라서다르죠이렇게건널수있어요이렇게노는척하다가건너는거건널수도있고아니면이제브로커에의해서건너가이게지금다건넜잖아요이게지금중국가는거잖아요지금그럼군인들은모르는척하는거예요돈주면은그냥보낼수도있고아니면은알면은가만안놔두죠이렇게못건너요군인한테돈을준거네요그쵸장백현맞아장백으로이렇게가는거구나근데용기가없으면못건너요네
목숨 내놓고 건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중국에 와도 또 위험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언니님도? 그쵸. 차로. 장백현. 알아요, 여기도? 저도 장백현으로 나왔어요. 이때 기분이 어때요? 약간 이런 차에 가는... 무섭죠? 무섭죠? 차도, 이런 차도 뭐 안에 총 타보는 건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믿고 뭘 어떻게 어디를 데리고 가는지도 모르고 중국에 차가 있잖아요. 지금 더 심해졌죠? 엄청 심하죠. 그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못 나온다 그랬어요. 저 이때도 차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차 타니까 엄청 멀미를 하더라고요. 그냥 멀미약 줘서 아마 수면제 같은 거 그냥 먹고서 이동하는 네, 그런 형태였어요. 그쵸. 인생 처음으로 처음 타본 타봤... 거고 뭐 10분, 20분 가는 게 아니라 막 12시간도 갈 때도 있고 엄청 시골에 가야 되니까 네. 겨울에는 군인들이 경비가 더 강화돼요. 쉽게 넘을 수 있으니까. 아, 강이 얼면 네. 걸어서도 그쵸. 가니까. 북한은 이제 11월 달부터 되면은 강이 이제 얼기 시작해요. 그럼 건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이제 경비가 더 강화되죠. 특히 눈 오는 날. 눈 올 때 건너잖아요. 그럼 아침에 발자국이 싹 없어지거든요. 발짝 자국이 있잖아요. 중국 간 자국. 그럼 이제부터 비상인 거지. 그럼 군인들은 이런 탈북하는 사람들 돈 받고 자기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그쵸.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되게 처음으로 충격받았던 게 군인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군대를 다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군대를 못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벌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수를 하는 분들한테서 이제 돈을 받고 그거를 이제 카바를 써준다 그러거든요. 닮았어요? 안니님? 네, 닮았죠. 고양이랑? 네, 닮았죠. 저도 이렇게 와, 올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저렇게 두드리고 제가 저 빨래하는 저 빨래 방망이 있잖아요. 저기 파주에 그 뭐지? 파주 어디 갔는데 거기다가 전시해놨다고요. 이 방망이를 미안 스토리가 그 코요 칸지데 포크스를 카테요 지사인이 미세테쿠레르 도우가오 맞다 지사인이 다포크시다 갔다から こうやって聞くのってなかなか難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ので 今回こうやって聞けて私も良かったと思いますし皆さんにも多分ちょっとためになる情報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はい、みなさん、とにかく私が用意した動画はここまでです。では、では、오늘은여기까지。じゃあね、はい、皆さんチャンネル登録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부탁드립니다. 하이 미나상. 아소코가北朝鮮なんですよ. 입구に見える. めちゃ近くない。だから皆さんにせっかくここに来て皆さんにもお見せしたいと思いまして、こうやって簡単にでも。そこがずっと北朝鮮で。だからこの周りで軍人の方々も 結構いらっしゃって舞台もあって、そして私が見せますね。ああいう感じで北朝鮮の人々が向こうから泳いでくる可能性もありますので、こうやってフェンスがあるんですよね。この周りはずっとこうやって、そしてああいうスピーカーも全部軍人の方々が使うスピーカーなんですよ。 자네.